9회 변호사 시험에서 이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98명이 합격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10년째인 이화 법학전문대학원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제9회 변호사 시험에 대학별 합격자 분석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63%로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인 53%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최종 합격한 본교 졸업생은 총 98명으로 입학 정원인 100명에 대비할 경우 98%라는 높은 수치에 이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 항상 거론이 되는 게 신입생 튜터링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이화 법전원에서는 그 아직 법학 공부에 익숙하지 않은 신입생들이 법전원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 2학년 선배들이 1학년 후배들한테 밀착해서 그 튜터링 프로그램을 하는 걸 저도 제가 2학년 되어서는 형법 튜터로 활동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후배 교류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고 또 선배한테 직접 답안지를 보여주고 또 첨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특색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도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본교 졸업생 3명이 합격하였으며 지난 1일 대법원이 발표한 신임 재판연구원에 본교 졸업생 4명이 임용되었습니다.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처럼 꾸준한 성과를 거두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학교 로스쿨은 그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개별 지도도 또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수시로 특강 같은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도 많이 해주고 공부하는 노하우에 대한 전수도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1966년 세계 최초의 여성 법과대학으로 출발한 데 이어 2009년 개원한 이화 법학전문대학원은 국내 최고의 여성 법조인 양성기관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본교 법전원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교육기관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EUBS 김민소입니다.